네, 날씨도 덥고 국정도 답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의 핵심 두 축인 인사와 재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인사 원칙은 실종됐고 재정은 민생을 짓누르는 채찍으로 전락했습니다. 상식과 원칙 그리고 민심에 어긋난 결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 폭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정은 타도, 시진핑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를 임명 강행했습니다.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입니다.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 거철입니다.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의 역주행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주요 골자 같습니다.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됩니다.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십시오.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인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 경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십시오.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러한 처참한 성경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실기하면 더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 정부 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